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0 신한의 솔케어 LPL 시즌 2 반갑습니다. 5회차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캐스터 김기환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해설위원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5회차 경기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정말 시즌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매주 멋진 경기들이 속출하는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의 경기력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아, 우리 김대겸 해설위원의 미모는 여전하고요. 아니 시즌 중에 미모가 이렇게 더욱더 빛이 나는 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도 85살에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항상 놀러와 주시면 됩니다. 네. 아, 하나만 볼게요. 아니 망가져요. 네. 아, 뭐 망가지 하나 사드릴게요. 아, 네. 훌륭한 선택이셨어요. 네. 야, 정말. 네. 예. 태블릿 스매싱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 사고가 벌어질 뻔했네요. 결국 응원하는 팀들이 또 다르듯이 의견 자체도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네. 역시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자, 역시나 많은 기대를 함께 하면서 5회차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상황 살펴드리죠. 자 말씀드린 대로 시즌 초반인데 이제는 순위 자체를 쌓아가는 팀들이 있는 반면에 1승이 간절한 팀들도 있어요. 오늘 3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세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조금씩 메타가 변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승 행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금 스토리가 흘러가고 있는 8강 플리그입니다. 자 그래서 상금 자체도 욕심쟁이들이 있어요. 쌓아가는 팀들이 확실히 나와요. 전승 쭉쭉 달려나가서 700만 원 가져가고 포스트 시즌 가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힌 팀들도 있죠. 그렇죠. 든든한 것들을 좀 챙겨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순위표까지 여기가 차근차근 살펴드리죠. 자 언급드렸던 대로 상금 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가져간 팀이 있는데 엑스플레인이 1위예요. 그렇습니다. 엑스플레인에는 정말 헝그리하게 항상 지갑을 걱정하는 선수 마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덕분에 그 헝그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저 8강 플리그 1위를 엑스플레인이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이렇게 쭉쭉 끌고 간다는 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혹여라도 지갑을 초반에 너무 채워서 그 헝그리 정신이 좀 없어질까 걱정도 되긴 해요. 아 초심 잃을 수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여전히 배고프다고 하니까 그렇죠. 다음에 기대해볼게요. 자 그런데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8강 9경기 프리페어 팀 시크릿은 그 누구보다 승리가 간절하거든요. 아직까지 승리는 없는 양팀인데 조금 느낌은 다릅니다. 프리페어는 경기 내용이 특히 아이템전에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1승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시크릿은 0대 6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8강 10경기는 양 팀 다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렇네요. 지난 시즌 챔피언 락스 게이밍 그리고 그랑프리 챔피언 너트마이트. 예. 이 두 팀이 또 근데 언급드렸었던 건 약간 분위기는 다릅니다. 너트마이트가 그랑프리에서 보여줬던 거에 비해서 약간의 아쉬움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언급드린 그런 언더독의 그런 느낌까지 좀 느껴볼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역시나 개인전의 선수들 또한 멋진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오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매치업까지 쭉쭉 살펴드려봤고 팬텀 선수가 확실히 지난 경기 때 그 인상 깊은 장면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네, 경기력도 굉장히 좋았고요. 예. 그리고 정말 경기에 집중하고 간절해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아 춘식이 잘하자라고 춘식 선수에 대한 응원까지 좀 보내주는 팬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아까 막 팬텀 선수 응원하고 프리페어 선수도 응원 많이 해주신데 아마 주변 친구들이지 않을까. 네. 왜냐면 프리페어 선수들이 좀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좀 많이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신 오늘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주면 함께해주실수록 더욱더 재미가 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인과 가족의 응원도 필요하지만 역시 팬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KRPL이기 때문에 선착순 150분을 무료 입장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저희가 1시간을 더 늦춰서 많은 분들이 좀 오시기 편한 시간에 편성을 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목요일날 오시면요 생각보다 내가 들어갈 수 있네 하는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셔서 정말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는 KRPL 목요일 잊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각 요일별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또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를 준비 중 양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자 승리가 간절한 두 팀입니다만 프리페어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임팩트만큼은 많은 분들이 가슴 속에 남았습니다. 치키나 게임 코치를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아이템전 세트를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네.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네. 골파왕 아,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팬텀 선수가 유년 화이팅이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제가 말했어요 팬텀 선수. 네, 짜요라고 적혀있죠. 그렇네요. 네, 나중에 뭐 돌파왕 한번 와요 친구들. 예, 아, 벌써부터 섭외까지. 네. 아, 몽구 선수의 좀 인상 깊은 표정까지 만나볼 수 있었는데 프리페 오늘도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들 화면 통해서 좀 네.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아, 거꾸로 들었어요. 일부러 거꾸로 들었겠죠. 오늘 경기를 뒤집어버리겠다. 햄찌 선수 같은 경우에도 러너 역할을 굉장히 잘했고 몽구 선수가 액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액션 자체를 느껴볼 수 있었던 프리페어고 아, 팀 시크릿 지난 경기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 팀 역시나 보여준 임팩트들은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여준 게 이번 시즌에는 보여준 게 없습니다만 보여줄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선수들이고 아, 정권 선수가 경기 끝나고 만났었는데 한숨을 한 5번 쉬었거든요. 예. 오늘은 안 쉬는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형의 어깨 자체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네, 일명 네임드급 선수들이 꽤 있어요. 뭐 정권 선수, 다시마 선수, 거기에다가 그랑프리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었던 옥시트 선수까지 그러니까 이런 개개인의 면모만 보면 사실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서의 적응 이게 옥시트 선수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번 시즌. 그렇습니다. 옥시트 선수 뭐 드드는 형들이는 만큼 오늘도 멋진 경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승부 예측 프리페어가 보여준 게 확실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피드전 패배하긴 했지만 그건 시크릿도 마찬가지였고 어쨌거나 에이스 결정전에서 런민기를 상대로 승부가 될 만큼의 그쵸.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겠죠. 아, 그 지프라인은 정말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승부를 볼 줄 안다는 것 이 부분이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으면서 오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그렇지만 팀 시크릿도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자, 프리페어 팀 시크릿이 가장 신경 쓰이는 상대라고 밝혔던 만큼 뱀픽도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뱀카드 목록이 눈에 조금 더 들어오네요.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적절하게 배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낙하 구간이 존재해서 특정 구간이 이렇게 떨어질 만한 그런 높은 트랩들 위주로 밴을 좀 해줬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부담스러워하긴 해요. 그러니까 일명 좀 어려운 트랙들은 서로 막 밴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운동장용 트랙들을 막 픽을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프리페어에서 가파른 감시탑을 딱 선택을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 경기 5라운드까지 가면 여기서 요즘 우리의 패기로 약간 어려운 트랙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약간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에 좀 신경 쓸 만한 트랙을 배치함과 동시에 아, 경기 자체를 준비했던 양 팀인데 아, 몽구 선수가 스피드전에서부터 네. 벌써 한마디를 남겨주고 있어요. 야, 정권이 형이 8등할 일은 없겠네요 라고 옥시 선수가 얘기한 것도 굉장히 세게 얘기를 세요. 하던데 와, 몽구 선수는 1톤짜리 펀치를 날려버리 냉무거든요. 내용무. 네. 예. 이게 근데 옥시트 선수가 말씀해주신 게 정권 선수의 멘탈을 흔들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멘탈 선수가 약간 지금 예. 오히려 그러니까 정권 선수가 이걸 보면 무슨 아군적이요? 말이지? 예. 네.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네. 맞나? 라는 생각이 들 건데 네. 사실 좀 아쉬워요. 정권 선수 조금 더 순위 올려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정권 선수가 앞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지금 약간 흔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거 읽긴 했는데 아, 양팀이 좀 서로에 대한 그런 신경이 쓰인다는 언급이 있었던 만큼 첫 번째 트랙에서도 팽팽하게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고정 트랙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스피드전 경기는 에이스 싸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아르테미스를 탑승하고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팬텀의 시작 자체 너무 가벼워 보입니다. 팬텀 선수를 이렇게 놓쳐버리면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좀 추측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옥시터 선수는 지금 하위권에 빠져있고 앞쪽에서는 순위 너무나 잘 쌓아가는 프리페어예요. 아, 이거 프리페어가 지금 3위로 가면서 드래프트를 받았을 때 한번 툭 치려고 했었는데 드래프트 타이밍이 약간씩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공격이 안 됐거든요. 한 명이 좀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다시마 선수 앞쪽에 두 명의 선수가 포진돼 있고요. 방금 전 실수는 진짜 치명적인 실수예요. 원투쓰리를 완성할 수 있는 과정에서 혼자 실수가 나온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기회를 포착 옥시트가 좀 합류해줍니다. 같이 합류해줘야 되고 다시마 선수가 사실 이 안에서 평급이거든요. 시마형. 네, 시마형의 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15.8세의 네. 이 팀을 추격하는 다시마인데요. 미니맵 싸움으로 골목길 구간에서도 싸움이 엄청나게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6, 7, 8위가 많이 멀어요. 서초까지 돼야 돼요. 쳐졌어요. 야, 동생에게 옥시트가 보여줘. 옥시트 선수도 어리거든요. 예. 그런데 팬텀 선수가 더 어려요. 아니, 그래서 팬텀 선수가 여전히 선두권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마음 아픈 건 옥시트 선수가 여기서 1위를 차지하더라도 지금 합산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더 올라와줘야 돼요. 우선은 1등 가지고 다시마 선수가 4등은 잡아준다. 약간 이런 브리핑이 있었어야 되고 지금 08년생과 07년생의 싸움 원투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아, 팬텀이 다시 한번 옥시트의 뒤를 쫓고 있는 프리까지 합류합니다. 좁아지는 구간 혹은 꺾이는 구간에서 틀어 막아야 됩니다. 단순 주행으로 지금 안 돼요. 4위와 5위의 격차가 꽤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결국 옥시트 뒤쪽으로 쳐졌고요. 이 구간에서 사실 싸움 벌었어야 되거든요. 아, 아무래도 약간 뒷순위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안정적인 건 프린 선수가 뒤에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잘 따라 붙으면서 바로 순위 타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프리페어가 압도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인 그 백업 이상으로 거리를 벌려내고 있어요. 어,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대세에는 지장 없겠습니다. 자, 원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프리페어 그대로 들어옵니다. 프리페어입니다. 초반에 6, 7, 8위가 크게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고, 중후반부에는 햄지 선수가 미니맵을 지켜봤을 때 끊임없이 상대방 한 명, 두 명을 물고 늘어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합산으로 일찌감치 경기가 결정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옥시트 선수도 잘했어요. 왜냐면 초반 순위가 하위권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다 돌파하면서 상위권까지 올라왔고, 네. 팬텀 선수와 1대1 싸움 기대를 모으는 싸움이었었는데, 첫 경기는 이거 판정수로 완전 팬텀 선수한테 기울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옥시트 선수가 합산으로는 지더라도 상위권에서 홀로 버티면서 1위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크게 사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초반에 첫 경기 고정 트랙은 약간 많이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말 그대로 프리페어 이제 오늘 승리를 가져갈 준비 자체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 팀 시크릿 선수의 눈빛 자체 좀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시크릿 선수들도 약간 기분 나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경험한 이 K한테 선배들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월드 두바이 다운타운 계속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 경기에서는 워낙 원투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팬텀 선수에 대해서 화면에 잡힌 일이 좀 적기는 했는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원투를 갔다는 얘기거든요, 팬텀 선수가. 자, 이번에도 안정적인 그 포지션 준비를 마치고 있는 팬텀입니다. 거기에 애결에서 보여줬었던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게 꽤 좋은 선수다 보니까 상대의 수를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팀 시크릿이 뭔가 막 해내도 하리 선수 빼고. 네. 자리, 키퍼 역할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리 선수가 저렇게 백업하러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팬텀이 계속 몸싸움하면서 앞쪽에 타려고 죽여줬기 때문이거든요. 자, 옥시트와 팬텀 지금 첫번 싸움이 치열한데 하리가 다시 한번 참전해봐요. 하지만 프리페어 선수들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옥시트 선수는 굉장히 견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거 앞쪽에서 너무 시간 끌리면 안 됩니다. 여기 밀리면 위험하죠. 밀리면 위험하죠. 자, 일단은 좀 지나가긴 했어요. 위험한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아, 근데 이게 지금 팬텀과 하리 선수의 원투 라인이 굉장히 견고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크릿도 워낙 두바이가 인기 트랙이다 보니까 잘 붙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묵혀가거든요. 거리 격차도 드리프트 한번 받았을 때 8위가 1위로 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죠. 햄지가 실제로 8위에 있다가 앞쪽으로 쭉 합류를 해줬고요. 아, 이게 아쉬운 게 다시마 선수가 라인 꼬이긴 했었는데 아예 직구처럼 잘 가줬었으면 좀 더 힘들었을 거거든요. 아, 이거 좀 혼탁해요. 순위가 계속 바뀝니다. 여기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부터 코스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요. 아하, 한 명 걸렸고요. 자, 이러면 후드 선수 한 명 팔들 약간 고정으로 빠져있긴 하지만 팀 시크릿 입장에서 긍정적인 우선 원투. 자, 저것도 잘고. 네. 아니면 옥시트 선수 올라오는 거 지금 기대하면 3등을 지켜야 돼요. 자, 이거 두 형이 하리를 좀 감싸고 있는데요. 이 다음 드랩 구간에 앞쪽 선점하고 터널 구간에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터널 구간 봐야 돼요. 이거 봐야겠죠? 드랩 타이밍 서로 이거 2등 싸움. 자, 드랩인데요. 드랩인데요. 2등 싸움. 들어봐야죠. 앞쪽에서. 과연 자, 원투. 원투. 드랩 시크릿. 아, 결국엔 터널 구간에서의 몸싸움도 이겨냈고 피니시라인 직전에서의 드리프트도 좋았습니다. 자, 제이정과 심하형 두 형이 원투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에 서로 드랩 받으면서 계속 타이밍이 나올 때 역시나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더 베테랑이에요. 이 선수들이 이 타이밍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아, 정말 맨 마지막까지 프리페어도 역전을 노렸었는데 드래프트 타이밍과 그리고 가속을 받는 장면에서의 라인이 약간 뒤틀렸기 때문에 결국에 원투 내줄 수밖에 없었죠. 아, 팽팽했던 그 마지막 결승선 앞쪽에서의 장면까지 만들 정도로 강력한 프리페어였습니다만 베테랑의 면모를 보여준 이번 트랙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형들의 능력을 잘 보여준 트랙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렵긴 했어요. 7, 8등이 약간 애매하게 고정될 뻔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원투를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부담되는 상황을 이겨내고 원투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대1의 라운드 스코어에서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브로디 비밀의 연구소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방금 전 상황은 프리페어 입장에서 약간 속이 쓰릴 수 있겠죠. 경기의 99%를 지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역전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이 이번 트랙은 좀 반전됐는데요. 네, 초반 스타트가 좋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죠. 트랙 길이가 워낙 긴 편이라서 차분히 따라가면서 순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코리페어 선수들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파리 선수가 샌드위치 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뒤쪽 다른 선수들 백업이 너무 느려요 지금. 자, 그 샌드위치 뚫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할인데요. 그렇죠. 불안 요소는 팬텀 선수가 거리 차이를 꽤 난다 이거고요. 앞쪽에 팀 시크릿이 많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몸싸움 걸면서 뒤쪽에 감속시켜주면요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크릿. 자, 미들권 이상으로 뚫어낸 시크릿이 선두를 다시 한번 끌어와요. 네. 그리고 정권 선수도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상대방이 드래프트 받아서 가속을 붙였을 때 몸싸움을 조금씩 해주면서 버티고 있죠. 파리 선수까지도 약간 사고가 나면서 지금 미들권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오시터 선수 1위 고정 만들어주고 정권 선수도 우선 지금 내려갈 필요 없죠. 상대한테 무리하면서 드랩 줄 필요 없거든요 지금. 자, 이거 두 번째 랩인데 프린 선수 돌파 홍보면 돌파할 수 있나요? 이거 다시마의 접근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어차피 받는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었던 건 하리 선수를 드랩으로 받아주면서 프린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그러면 우선 정권 선수가 앞에 사정권에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리를 좁혀놓고 다음 주자 후루 선수를 쫓고 있는 프린인데요. 아, 이거 내리막길에 가속받을 때 정권 선수가 타이밍 좋게 들어가긴 했었는데 몸싸움이 안 됐어요. 자, 일단은 바짝 붙었어요. 도명현 선수 프리페어인데요. 아니, 이번에 상황 반대죠. 이거 원투만들 작업 해야 되거든요. 긁고 붙어가요. 약간 감속, 이거 약간 컨트롤 미스였죠. 자, 하리 프린 드랩. 드랩 받고 그 다음에 직속 코스 아니, 들어갔을 때 틀어 막으면서 봐야죠. 7-8 고정이에요. 자, 7-8 고정. 아하, 이렇게 되면 미들 다 먹었는데요. 이거 작업하기에 따라서 원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쪽에서 하리 선수 그냥 1등 갈 것이지 아니면 살짝 뒤로 감속시키면 뒤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은 하리인데요. 일단 경치면 안 돼요. 경치면 큰일 나거든요. 있나요? 그냥 믿고 가나요? 자, 그냥 가나요? 하리? 자, 하리 1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들어가는데요. 자, 2-3-3-8의 템 시크릿입니다. 프린 선수가 결국엔 위쪽으로 치고 올라오지를 못했고 시크릿 선수들도 2-3-4가 약간씩 라인이 겹치는 상황이 있긴 했지만 치명적인 감속은 없었거든요. 네, 이거 위쪽을 약간 프린 선수의 4등을 좀 믿었던 것 같은데 냉정하게 마지막에 작업체 공간이 많은 트랙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손쉽게 순위 유지, 그러니까 차간거리 유지 잘하면서 이거는 팀 시크릿이 뭔가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팀 시크릿 좀 보여주면서 이번 팀 1위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만들어냈어요. 네, 전체적으로 단순히 그냥 1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각자 대응을 유지하면서 팀 합산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죠. 자, 그 패기가 넘치는 이 프리페어라는 팀 자체를 연륜과 경험으로 어느 정도 상대를 하고 있는 팀 시크릿인데 과연 이대로 스피드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적 상어 섬의 비밀이여 드리죠. 출발합니다. 오늘 유독 파리 선수는 선두권에 버텨주면서 싸움을 잘 해주고 있는데 반해서 팬텀은 고정 트랙을 제외하면 선두권 올라오는 그 횟수가 빈도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 횟수 자체 좀 줄긴 했는데 이번 트랙만큼 다시 한번 좀 자신감을 내비치는 팬텀인데요. 네, 뭐 연륜과 경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냉정하게 다시마 선수가 한 살 더 많은 거긴 하거든요. 예. 한 살이면 큰 차이죠, 10대 때. 아, 그럼요. 올 때는 또 큰 차이거든요. 그럼요. 김대금 해설위원이나 저 정도 돼야 별로 차이 안 나는 거지. 네. 아, 그쯤 되면 또 많은 차이는 아닌데. 네. 자, 그래도 결국에 어쨌든. 자, 우리 선수들이 좀 뭉쳐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 모처럼 옥시트가 좀 올라와 있어요. 여기 점프 뛸 때 뒤쪽에서 총 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꽂히는 장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이 포지션이 사실 좀 귀해요, 프리페어는. 앞쪽에서 팬텀 선수 무조건 있어줘야 되고 다른 선수들은 진짜 잘 올라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팬텀이 묶이느냐 안 묶이느냐가 프리페어에게는 승패를 좀... 네? 예! 네. 네. 이약 물고 버텼고요. 정말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저 구간에서 한번 라인이 꼬이면 그 다음에 절벽 구간까지 라인이 같이 꼬이기 때문에 감속 걸려서 순위가 한두 개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팬텀과 옥시트는 여전히 바짝 붙어갑니다. 와, 알케미스들의 1번 싸움. 네. 이거를 이기는 팀이 이긴다. 거의 이 공식이 되거든요, 양팀다. 패턴 선수 하는 그 플레이를 보니까 이 넓은 코스에서도 드래프트 받지 마, 몸으로 막아버리고 그렇죠. 전투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왕 물고 붙어가는 두 선수였는데 결국 다른 백업 선수가 그렇죠. 합류까지 됐고요. 지금 이거는 그 특성상 호루 선수가 뭐 8등 고정이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꽂히면 이거 좀 많이 쳐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뛸 때 뒤쪽에서 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꽂히면서 아예 코스 아웃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지금 여러 차례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 붙어가다 보니까 앞쪽 포지션 약간
불안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1위 자리 하리 선수가 버티고는 있습니다. 옥시틀가 빠르게 일단 돌파해봐요. 450도 구간 이 코스 진짜 잘 뚫었는데 여기도 절벽을 바깥쪽 날짜를 밀거든요. 와, 근데 옥시틀 선수의 순간적인 감속까지가 너무 좋았어요. 2-4-5? 일단 2-4-5 자, 순위 좀 봐야겠는데요, 하리? 드랩이 안 터질 것 같은데요? 안 터지나요? 트랩 애매해요! 자, 일단은 1-3-6-8의 팀시크릿입니다. 한 순위 차이였네요, 결국엔. 그렇죠. 팽팽했던 그 마지막 순간의 싸움이 연달아 나오긴 했습니다만 팀시크릿이 승리를 누적시켰고 결국 스피드전을 가져갑니다. 첫 번째 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대 구간에서 뒤쪽에 쫓아오는 상대가 툭 밀어버리면 아래쪽으로 내다 꽂히는 경우들이 그랑프리 때도 나왔고 이번 시즌에만 벌써 두세 번이 나왔었는데 예? 팬텀 선수가 하필이면 거기 희생양이 돼버렸어요. 개인전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결국 언급하신 대로 이번에도 그 장면이 나오면서 아프게 뼈아프게 작용했어요. 네, 그래서 정권 찌르기를 안 당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권 찌르기 아닌 제이지원이 되었죠. 그러면 그렇죠. 너무 다행이에요 1세트. 그래서 팀 시크릿 오늘 승리 자체를 좀 가져갈 준비를 많이 마친 상태에서 아이템전을 준비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액션이 좋고 또 결과도 만들어냈던 몽구 선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조율형이거든요. 딜러형 조율형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미드를 세줄 역할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자, 몽구 선수가 투입되면서 아이템전에 대한 준비까지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마찬가지로 팀시크릿도 춘식 선수 오늘 많은 친구들도 응원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 춘식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캐릭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렇죠. 그 캐릭터를. 네. 벌써부터 마스코트에 대한 부분까지 욕심을 내고 있어요. 더 해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후원해주시면 저희가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뭐 그냥 하진 않거든요. 네네. 저는 배치 좋아하고 다우 좋아하고. 저도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는 로드 많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다양한 장면들까지 선수들이 좀 자랑할 만큼 많은 준비를 해온 아이템전인데요. 프리페어가 확실히 자신감이 있는 게 느껴지죠. 단순 자성 역전이 잘 안 나오는 트래픽 위격장, 보석, 최고장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네. 더불어서 햄찌의 칼레이도가 그동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오늘 기대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뉘긴 해요. 화산 점프 유령의 계곡 지금까지 KIP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좀 자신 있어하는 트랙들 위주로 좀 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격장 혹은 보석 채굴장 쪽으로 프리페어가 선택을 좀 해주면서 각각의 컨셉에 맞는 그러니까 팀 컬러에 맞는 픽들을 좀 해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경기 자체에서 임팩트 있는 장면을 여러 차례 만들고 있는 프리페어긴 합니다만 승리까지 이어지느냐 그 부분은 좀 벽으로 느껴지고 있는 팀시크릿이에요. 게임 코치를 상대로 애결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줬었는데 여기서 0-2로 패배하기 너무 아쉬우니까요. 근데 진짜 숙련도가 필요한 게 유격장이랑 보석 채굴장인데 워낙 사실 인기 트랙들이고 이해도가 정말 필요한 트랙들을 약간 이 연령대가 어린 프리페어 선수들이 첫 시즌 올라와서 이런 트랙으로 세게 간다? 저는 약간 의외긴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만의 길을 좀 보여주겠다는 의지로도 느껴지긴 해요. 특히 피니시라인 직전에 코스 구조가 약간 복잡하잖아요. 유격장 같은 경우에는 쇼컷 구간도 있고 그 구간을 칼레이도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아니 몽구 선수 아까 전에는 할 말이 없다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겸손해졌는데요. 갑자기 응원합니다. 더 열심히 해주세요. 네. 그래야 우리를 상대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왔고 제이지원 선수 요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뭐 정말 오늘은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8위를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투를 막 꽂아냈잖아요. 평로스의 엄청난 역할 자체 보여줬기 때문에 아이템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할 만한 멘트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구 선수는 뭐 스피드전은 안 뛰었으니까 아이템전에만 그렇죠. 할 말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스피드전에서는 좀 강하게 본인이 이제 아이템전이 겸손하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졌어요. 정건 선수는 우선 휴식을 취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뭐 오랜만에 사실 그렇죠. 이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라 지금 적응기인데도 오늘 너무 잘했어서 좀 편안한 마음 혹은 또 애결 준비할 수도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으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이지원 선수에 대해서 애결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확신에 차서 말씀해 주세요. 예. 나 확신이 없어요. 그 부분을 또 믿으니까요. 자, 아이템전의 고정 트랙이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황금 문명 흔들리는 위협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구성으로 나왔네요. 그렇죠. 네.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돌고래의 바나나가 엄청나게 활약을 또 한 번씩 보여줬었죠. 몇 차례 나왔던 그 카트버니에 대한 장면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양 팀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트 대체로 그러니까 뭔가 러너형 카트버니 클레이더가 잡혔을 때 그 이후에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한 상황으로 약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자, 경기 속도 자체가 많이 감속된 채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페어가 방금 전에 자폭을 썼을 때 1위를 잡지는 못했지만 미들라인을 한 번 확 끊어놨고 그리고 이제는 물량 공세를 이용해서 선수 아래쪽으로 빼면 되니까요. 자, 다시마까지 한 개 주면서 다시 한번 선두권 싸움 치열합니다. 도망 못 가요, 이거 우주선 때문에. 야, 약간 거리 차이가 나긴 하는데 뭐 사실 뒤쪽에서 팬도 순환 안 시키는 거 보면 불펜 계속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뒤쪽에 물을 두 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일단은 걸어냈고요, 후루를요. 또 있거든요. 또 네. 있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선수들이 얻어맞으면 햄찌는 어마어마하게 도망갈 수 있어요. 자, 햄찌. 거리 맞추고 뒤에 3번 더 잡히면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중간이 끊겨버리면 그렇죠. 이거 햄찌 선수 많이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준칙이 루비로 1단 가야 돼요. 1단! 햄찌 결승차 앞쪽에서 감속되긴 했지만요. 자, 햄찌 선수의 템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 루비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네. 이러면 다 잡히겠죠. 저 다 잡았어요. 거리가 멀때 햄찌를 잡아냈어요. 이거 물 앞쪽 빠야죠. 아, 그렇죠. 햄찌 걸어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자석 혹은 부스터 루비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쌓아놓는지를 봐야 돼요. 이거 공템 두 개 얻었기로 실드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실드 빠져서 표정 실드? 바로 준식 자석. 아, 아끼네요. 준식 자석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번 발톱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천사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 우주선 감속. 자, 우주가 시키고요. 이러면 넘어요. 마지막 아이템 엠치 지나가고요. 그대로 들어가는 프리페어입니다. 칼레이도 준식 선수도의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역전하기 위해서 따라왔었는데 칼레이도의 세 개의 보석이 번갈아가면서 막아낸 장면이 있었죠. 와, 마지막에 진짜 아슬아슬한 상황 우주선도 들어갔었는데 뒤에서 타겟팅을 너무 잘했으니까 공템을 계속 얻으면서 따라갔었기 때문에 방템이 없는 상황에서 공템을 맞을 수밖에 없었고 예? 프리페어 선수도 굉장히 침착합니다. 어허, 강해진다. 야, 사자성을 완벽하게 구성하셨어요. 사행시 아니고요? 아, 사행시, 예, 사행시죠. 예, 아, 제가 사자성어 매니아라서. 사자성어는 예, 그냥 네자 아니에요? 네, 네 글자로 표현하신. 아, 그러니까 사자성어만큼 의미가 깊은 사행시였다, 뭐 이런 뜻이죠. 한마디 안 얹어줘요? 아, 사자성어였군요. 예. 저는 그냥 속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의미 있는 경기력 자체를 보여주는 프리페어가 다시 한번 아이템전에 기세를 올려봐요. 네, 그리고 물폭탄, 그리고 자폭에 의한 흐름 끊기가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한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 팀 시크릿이 선택한 트랙입니다. 쥐라기, 아슬아슬 화산 점프 이어 드리죠. 출발합니다. 그래서 물폭탄이나 자폭이 유효타로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건 우리 러너는 쭉 도망가는데 상대방 더블킬, 트리플킬에서 흐름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너무 재다 보면 타이밍 놓쳐서 다 박살납니다. 기회 자체를 보는 그 타이밍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뭔가 그래도 끊어놓고 도망가기 위해서 돌고래 바나나를 조금씩 실험해보고 있었던 건데 오늘 그 타이밍은 없는 것 같고 예. 네, 선수들의 조합이 이제 기존 메타긴 합니다. 자, 익숙한 그 카트바디 조합으로 일단 승부를 보이고 있는 양 팀인데요. 어떻게든 지금 보석 돌려가면서 그래도 리필 리필 하면서 준식 선수가 버텨줬어요. 버티지 못했으면 이거 진짜 큰일 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칼레이더만 계속 어떻게 보면 때려주면서 뒤로 빼고 마지막 싸움 노리는 서로 자석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흐름이거든요, 지금 조합은. 전개 타이밍이죠? 슈실 두 개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도 일단 걸렸고요. 소위탄 들어가면서 방해해주고 사실상 이거 세 명을 하위권에 묶어놓는 벼락한 방이었거든요. 아, 준식 선수가 아, 이거 너무 고통스럽죠. 자, 그러면서 팬텀 그대로 지나가봐요. 그래도 꾸역꾸역 모아가면서 버티면서 자석 하나로 다가갈 수 있는 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앞쪽에서는 뭐 보석 얻어내고 뒤쪽에서 공템 지속적으로 지금 근데 뒤에서도 앞쪽 공격이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거리를 좁혀봅니다. 이거 패턴 선수들도 실드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텨내면서 상대방 아이템과 교환하면서 가야죠. 자, 이제 마지막 맵에 돌입한 양 팀인데요. 자, 이거 대놓고 쟀는데 자, 이러면서 잡았죠. 뜨고요. 햄찌 선수도 앞에 떨어지고요. 이러면 서로 지금 템을 다 썼어요. 템을 서로 다 썼으니까 지금 템박스에서 들어온 게 중요했는데 와, 공템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물 들어왔고 그렇죠. 이건 던져야 되고 네. 자, 햄찌 걸리고요. 던지면 맞아야 되고 자, 몽구, 맞았고요. 몽구도 한 방 기다리고 있고요. 자, 길목을 막아봅니다, 햄찌. 근데 이거 계속 순환시키다 보니까 뭐가 없죠? 자석이 없거든요? 없어요? 막상 볼 수가 없나요? 대신에 황미가 있죠. 황미에 의해서 앞쪽이 뜨죠. 칼레이도는 루비가 있고요. 자, 햄찌 루비는 올라가고 주식. 고매문도 들어왔어요. 칼레이도 앞쪽 감속 루비! 자석! 물! 그대로 물. 걸렸고요! 햄찌! 프리페어입니다! 방금 전에 팬텀 선수가 자석을 발동시키면서 앞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폭탄에 끊겼거든요. 하지만 햄찌는 안전했죠. 햄찌가 그대로 가속된 상태로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와,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기싸움이었습니다. 자석이 없다고 봤었는데 템이 하나 얻어줬었고 그러면서 마지막 싸움까지. 와, 네. 정신없었네요. 아이템을 획득하자마자 한 0.2초 정도만에 사용이 된 것 같거든요. 잠깐 바짝했거든요. 예. 아, 정말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 승리의 길을 읽어냈던 프리페어가 아이템저 연달아 지금 승리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물폭탄 적중률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피니시라인 직전에서 단순히 자석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드형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야 속도 붙이면서 막으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애결까지 가는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포레스트 유격자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춘식 선수가 조금 더 앞쪽으로 치고 나갔을 때 다른 선수들 팀원들의 백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골고래가 나왔나요? 어허. 지금 상황 생각해보면 유격장을 프리페어 쪽에서 또 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뭔가 준비된 전략이 예. 있어야 되거든요. 탐 선수가 좀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구간 지나고 나서 피시라인 직전에 오른쪽으로 이제 그 쇼커 구간을 타는지도 중요하지만 탔을 때 상대방이 자석을 당기면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중요해요. 그렇죠. 아, 좀 정신없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데 너무 멀리 가지 않았나요 지금? 많이 멀어졌어요. 햄찌 또 멀어졌어요. 미들에서는 지금 핫팬텀 선수가 필름 또 자폭 두 개라 자, 이거 약간 애매해서 빨리 순환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꿀벌 두 개라서 꿀벌을 두 발을 맞았기 때문에 이건 도망 못 갑니다. 자, 거리 자체를 완전히 좁히고 뒤쪽으로 보내버렸고요. 이거 앞쪽에서 만약에 칼레이도가 잡혀도 우주 줄 생각으로 다시마 선수 아직까지 아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대신으로 먼저 좀 올라가 줘야 돼요. 같은 팀원들. 자, 여전히 상황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 순간입니다. 준식 선수의 포지션이 나쁘지 않았죠. 계속해서 루비 굴려가면서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대신 맞아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자, 방어템 자체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팀 시크릿이긴 한데요. 자, 이러면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 네. 자, 번개 이후에. 번개 타이밍이 결국 좋았던 게 지금 오른쪽 조커 구간으로 시크릿 선수들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다행인 건 준식 선수의 지금 보석은 다 뺐거든요. 자, 그리고 햄찌 자석을 들고 있고요. 일단 물파리 먼저 날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방템이 안 나와요. 준식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잡혀있죠. 자, 햄찌는 루비를 들고 있고요. 이게 커요. 루비 들고 있는데 자석까지 있어서 공템 한두 개 들어와도 어차피 합류거든요. 막을 건 없지만 쫓아갈 자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쫓아는 갑니다. 자, 준식과 햄찌 둘 다 루비였는데요. 자, 이렇게 뒤쪽에서 우주 버리고 템 순환 시켰거든요. 지금 팀 시크릿은. 그렇죠. 자, 이제 루비의 자석 지나가지 못한 채로 떴어요. 소리선수의 타격이 좋았고 버텼고요. 감속되긴 했어요. 루비의 자석이에요. 루비의 자석 우주선 근데 해제 시키긴 했는데요. 누구죠? 그런데 여기서 공격받던 팀 시크릿 준식입니다. 천사 한 방이 결국에 맨 마지막에 물파리까지 다 버텨내게 만들어줬네요. 와, 천사 하나로 그 막 다 올라오고 예. 선수들 이격장인데 지름길을 못 올라갔어요. 그렇죠. 정신없습니다. 정말 그 위기의 상황에서 천사가 강림했고 아, 팀 자체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었던 아이템전인데 일단 따라가는 라운드를 만들어냅니다. 뒤쪽에서 쫓는 상대 팀이 자석이 있고 루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속도 붙여서 버텨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 차례 좀 웃음을 보여줬던 팀 시크릿이고 자, 눈앞에서 일단 애결 자체를 바라보이는 프리페어인데 아,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어지는 라운드 어떻게 펼쳐보일지 기대를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금 3대0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 거기다 첫 픽인데 상대에게 내줬다 이거 데미지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잘하고 있는 프리페어 오늘도 애결 만들 가능성이 생겼어요. 자, 네 번째 라운드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광산 보석 채굴장이어 드리죠. 했습니다. 방금 전 트랙도 지름길을 타느냐 안 타느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경기력이 요동칠 수 있는데 이 트랙도 아, 이 올라가는 컨베이어 벨트 구간 직전에 속도형 아이템의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한 장면들이 충분히 인상 깊은 장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름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허리라인 막 끊기고 잃어버리면 못 따라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지막에 무조건 자석 싸움한다 이게 안 되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전히 혼란스럽게 공격 아이템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네. 아, 이번 메타 결국 이게 마지막까지 좀 손에 땀을 쥐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와요. 네, 이 물폭탄도 좋았고 네, 웹진을 잡았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 중상위권에서 표창 띄우기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네, 선수들이 좀 많이 당했습니다. 연달아 날려줬던 그 장면까지 만나보고 있는데 팬텀 또 표창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주선 있어서 이거 그냥 선두권 팀이 다 죽어요. 그렇죠. 팀 시크릿 입장에서도 어차피 앞쪽 칼레이도 있고 이거 팬더가 계속 본템 넣어주면서 같이 이게 조율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시크릿이 순위가 좋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나쁠 것도 없거든요. 자, 둘, 둘, 셋, 셋. 다시 한번 붙어가도 선두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적당히 견제하면서 상대방을 앞쪽으로 쭉 빼주지 않으면서 대신에 아이템을 잘 모으는 팀이 유리해지죠. 자, 두 번째 랩에서의 순간적으로 자석 자체가 좀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뒤쪽에서 우시트와 후루 선수는 최대한 인력 달리는 아이템들로 빠르게 합류를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렙 지나갈 때쯤에는 꽤 많이 뭉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리고 쇼커 구간 진입하는 구간에서 우주선을 향해서 감속이 걸리니까 하리 선수가 속도를 줄이면 상대방 막아주는 모습 굉장히 이상적이었습니다. 꿀벌을 2등한테 빠르게 그러니까 앞 3대 1등에 넣어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제대로 못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 일단 하리 선수만이 선두권의 선수를 상대하고 있긴 해요. 네. 오, 저 후루의 번개가 맨 마지막에 치명타로 한번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자, 진길 서로 교환 밀었어요. 네. 밀고 둘 다리 셋. 자, 자석에 지금 자폭인 상태의 하리이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발동이 안 되고 자, 출식 루비 하나를 들고 있고요. 이거는 자폭해주고 출승선 뒤쪽을 끌어야죠, 그렇죠? 뒷라인 끊어주고 자, 끊겼는데 햄찌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먼저 앞쪽 보시죠. 자, 루비, 루비를 앞에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루비의 자석입니다. 자, 바리케이트 세워봤습니다. 자, 이거 눈치 먼저 루비를 앞에 잡고 자, 딱마차리 날리고 나서 내기는데 프리페어입니다. 햄찌가 먼저 타겟팅하고 뒤쪽에서 하리 선수도 같이 타겟팅을 하면서 속도를 2배, 3배 붙여줬네요. 와, 같은 팀원들끼리 합도 좋았었고 거기다 마지막 포지션도 잘 잡아냈었기 때문에 뭐 리셋할 이런 거 전혀 안 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첫 승에 간절한 두 팀 자체 결국 꽉꽉 채워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하리 선수가 스피전에서도 결과는 아쉬웠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것처럼 아이템전에서도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할 때 피시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전략을 구성을 하고 있죠. 아, 이 15.8C의 매력 자체가 섹시하게 느껴질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프리페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리페어가 아이템전을 잘하는 거였구나. 지난번에 만났던 팀이 아이템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걸 뭔가 프리페어가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와일드카드로 올라온 팀인데 이번 주 너무 재밌게 경기를 만들어주네요. 자, 그 재밌게 만드는 요소 결국 애교를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네, 몽구 선수도 진짜 아이템전에서 굉장히 액션이 좋았었는데 그 액션이 단순히 액션만 좋은 게 아니라 곰을 예. 이용해서 적재적소에 상대방 꿀벌로 끊어버리고 러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 이 팬텀 선수가 지난번에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나와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어떤 트랙에서 맞붙게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요. 자, 에이스 결정전의 트랙이 결정되겠죠. 월드 뉴욕 대질주입니다. 와, 이거는 양 팀 다 서로 부담되긴 할 것 같습니다. 서로 뭔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인 싸움으로만 가긴 어렵거든요. 특히 핀시라인 진짜 바로 나오네요. 하리와 옥시트인데요. 하리 선수가 오늘 컨디션 좋았거든요. 그리고 팬텀 선수와 아마도 트랙을 나눠서 연습을 했겠죠. 그렇죠. 자, 연습한 그 부분에 대한 아무래도 전략적인 선택으로 느껴지는데 이 두 선수가 보여줄 에이스 결정전은 어떤 컬러,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저는 아직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프리페어 입장에서 하리 선수 나오는 거 괜찮아 보이는 게 사실 어느 정도 같은 나이 또래들이고 서로 이렇게 경험 가져가고 이거 너무 긍정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리 선수와 옥시트 선수가 좀 애결입니다. 출발합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에 대한 숙련도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뭐 물론 선수들이 모든 바디를 연습 많이 했겠습니다만 정말 그 미세한 차이가 에이스 결정전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자, 옥시트 선수의 장점은 팀전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오프라인 무대의 경험이 약간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약간 개인전 모드로 갔을 때는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이번에는 좀 극복을 해야 돼요, 옥시트도. 그래서 개인전 모드가 잘 안 통할 때는 옥저버 모드가 또 이 답일 수 있거든요. 예. 뒤쪽에서 쫓아가면 살짝 보다가 뒤에 받는 거리만 유지하면서 부스터 개수를 여유 있게 모아가는 방법이죠. 자, 애결 결국 한 번에 그 팀을 벌려냈을 때 승리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일단은 여전히 붙어가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여기서 드랩 받으면 속도를 붙이면서 앞쪽으로 쭉 갈 수 있는데 하리 선수가 무리하지 않았어요. 와, 이거 드랩까지 받고 탄력으로 와, 이게 영리한데 이게 원래 부터 길이가 좀 모자랐었는데 드랩으로 그걸 만들어냅니다. 자, 최단 거리로 다시 한번 붙어냈다 하리였고요. 맨 마지막에 드랩트를 받더라도 역전이 좀 어려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휘청휘청했는데 지금부터 싸워야 돼요. 물론 드랩으로 붙긴 하는데 하리 선수가 라인 코였던 회복 너무 잘했어요. 자, 회복 이후에 다시 한번 붙어보는 옥시트인데요. 상대방이 드랩 받았을 때 속도를 붙이더라도 안쪽을 틀어막으면서 자기가 하고 있죠. 막아보고요. 한 번 더 막아요. 두치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드립 싸움 있어요. 마지막 한 번 더 있어요. 자, 코너구가 봐야겠죠? 자, 그럼 드립 받으면 드립 드립 빨리 되나요? 드립 터지나요? 서로 서로 마지막 안 터지나요? 결국 드립 오 부스터 길이가 자 누구죠? 오 옥시티였던 것 같은데요? 댐시의 그린 옥시티가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맨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가속이 약간 붙긴 했었는데 너무 늦었죠? 이게 양 선수 다 마지막에 무리 안 하고 부스터 길이가 모자라도 그냥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뭐 기록 차이 얼마 안 날 것 같고 정기훈혁 드디어 옥시트 선수가 이걸 한번 부담감을 떨쳐대네요. 피시라인 직전의 코너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단순히 드래프트를 받는다고 역전이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미세한 차이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순간을 만들어낸 하리 선수와 옥시트 선수였습니다. 옥시트 선수 이 애결 뭐 경기 자체에서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부담감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걸 떨쳐냈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랑프리에서 워낙 보여줬었던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항상 기대를 모으는 선수였었는데 약간 주요 상황에서 조금씩 흔들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더 흔들리고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왜냐면 상대가 프리페어고 그쵸. 최근 기세가 무섭고 거기다 어린 선수들이라서 쭉쭉쭉 치고 올라왔었는데 우리가 놓쳤었던 거 아직 옥시트 선수도 정말 어립니다. 그렇죠. 네, 한 살 차이였어요. 발전 가능성이 훨씬 또 있는 선수예요. 아니 아마추어 두 팀의 경기 자체가 이렇게나 매력적이었고 아 프리페어 자체가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매 경기마다 팬들의 가슴 속에 남을 만한 장면을 늘 남겨주거든요. 명경기 제조기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애교를 매번 가지만 결국 승점을 챙기지는 못한다는 게 좀 아쉽고 시크릿은 첫 번째 경기를 0-6으로 패배를 했었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오늘 애결 끝에 소중한 첫 승을 거뒀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양 팀이 경기를 마쳤는데 결과 화면 통해 정리해드리죠. 자, 오늘도 역시나 애결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두 팀이 보여준 매력적인 애결까지 느껴볼 수 있었지만 팀 시크릿 승리를 가져가요. 경기 내용을 살펴봐도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어요.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그렇죠. 아, 팀시크릿 상금까지 가져가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시동을 걸어냈습니다. 네, 팀시크릿에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이 딱 이렇게 팀원들이 구성됐을 때 많은 또 카르풀 팬분들께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성적이 좀 안 나오고 그랑프리에서도 조금 휘청이는 모습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약간 오늘 정말 부담될 만한 하지만 이겼어야 되는 팀을 만나서 승리를 쌓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또 팀시크릿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데요. 준비된 인터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2 신한은행 솔 KRPL 시즌2 8강 9경기의 승자 팀시크릿의 옥시트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즌 첫 승 달성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희가 솔직히 프리페어한테도 질 것 같아가지고 졸렸었는데 애결 자신감은 있었는데 그랑프리에서 좀 아픈 네.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깨보자고 나와봤습니다. 아직까지 굉장히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옥시트 선수입니다. 자, 이번 경기 끝까지 접전을 펼치게 되면서 결국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게 됐었잖아요. 월드 뉴욕 대질주라는 트랙이 나왔는데 출전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냥 저희 팀에 제가 제일 잘하니까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고 멋있는 대답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를 앞두고 팀 시크릿과 프리페어 두 팀 모두 다 서로를 8강 풀리그 하위권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경기 일단은 프리페어 스피드는 솔직히 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아이템 준비했었는데 아이템을 져가지고 저희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서는 또 팀 시크릿이 아이템전에서 어떤 보완된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리고 옥시트 선수가 이번 시즌 처음으로 데뷔를 한 시즌인 만큼 개인적인 목표가 또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 있게 목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평순 1등이요! 아, 좋습니다! 평순 1등이요! 라고 아주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 시크릿에서 옥시트 선수가 보여줄 개인적인 대단한 모습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강 9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한 팀 시크릿의 옥시트 선수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쿠폰 코드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쿠폰 코드가 뜨고 있죠. KRPL 시청하고 쿠폰 받아가세요 이고요. 오늘이 가기 전까지 입력해 주셔야 럭셔리 키 3개, 배지 조각 5개, 그리고 K코인 500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8강 10경기로 다시 돌아올게요.